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우리 몸의 상호작용 마지막 부분. 유튜브를 좀 올리면서 느낀 건데 조회수가 높은 건 내가 막 셔츠 입고 막 이렇게 조회수가 높더라고. 내용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아,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보여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지. 나는 무슨 티 안 입으려고.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만 본 것 같더라고. 문제 안 푸세요. 웃지 마. 너네. 자,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이라는 걸 통해서 어제 배웠던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자, 먼저 응집 반응이죠.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응집원과 응집의 원인이 되는 물질, 즉 우리가 엊그제 배웠던 뭐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응집소가 결합을 하면서 응집소가 결합을 해요. 근데 응집소는 이제 항원에 대한 뭐겠어? 그러면 뭐겠어요? 항체로 작용하는 물질이겠지. 자,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응집을 시키는 거지. 덩어리를 만들어서 가라앉거나 하는 게 응집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은 피가 굳어있죠. 그러니까 응집원이랑 응집소가 만나버리면 이러한 형태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의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응집원은 어디에 있고 응집소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응집원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의 응집원은 어디에 있냐면 적혈구에 있고, 응집원은 적혈구에 있고요. 응집소는 어디에 있느냐? 응집소는 이제 혈장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응집원으로 작용하는 적혈구 부분이랑 응집소의 혈장에 있는 응집소원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응집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적혈구에 있는 막단맥질, 여기 이제 신호가 되는 그 특정 부위의 물질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극에 따라서 응집원으로 인식을 하는 이 응집원에 결합한 응집소들이 있거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혈액형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랑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는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이 있어. ABO식 혈액형. 하나는 ABO식 혈액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본 다음에 보게 될 RH식이라고 하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ABO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자, ABO식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ABO식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우리 2단에서 배웠잖아. ABO식 혈액형은 뭐예요? 이거 복대립 유전으로 되잖아. 복대립 유전으로 유전되는 현상이었죠. 한 쌍의 유전 인자,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형 A5를 가진
아버지와 BO를 가진 어머니가 있다면 이 둘 사이에서 자녀의 혈액형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총 네 가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씩 물려주게 되면 뭐 가능하고? AO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해요? BO 가능하지. 또 OO 만날 수도 있고 혹은 AB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A랑 B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지만 O형은 확실하게 열성이니까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이러한 혈액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AB 혈액형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응집어는 어디에 붙어 있다? 적혈구에 붙어 있다. 응집순에 어디에 있다? 혈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응집원과 응집소가 어떻게 분포를 하는 거냐? 어떻게 분포를 하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A형, B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 A, B를 붙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적혈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혈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혈액형이 네 가지로 결정이 돼요. 적혈구의 종류에 따라서 셋넷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혈액형, 자 A형, B형, O형, AB형이 있을 때 각각의 적혈구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먼저 A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한 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다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응집원 A. 이게 뭐가 되냐면 응집원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파란 게 뭐냐면 응집원 B야, B. 그래서 A형, B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O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로야, 제로. 응집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로라는 넘버로 O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AB형이라는 얘기는 뭘까? A, 응집원 A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응집원 B도 적혈구에 이렇게 일정 부분을 차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응집원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보면 A형에는 응집원이 뭐가 있고 응집원 A가 있게 되고 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 B가 있게 되고 여기는 응집원이 없죠. 응집원이 없고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 어떤 게 있어? A와 B가 적혈구에 같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응집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응집소가 들어있겠지. 근데 이 ABO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응집원이 A가 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응집소는 알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응집원 B가 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응집소는 베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그럼 만약에 A형이 알파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곧바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알파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겠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피가 굳어버린다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피가 굳어버려요. 그럼 A형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을까, 베타가 있을까? 베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뭐가 있느냐?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B
B형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을까? 없겠지. 여기는 응집소 알파가 있어. O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은 없잖아. 대신 이제 뭐는 다 존재하냐면 응집소, 응집소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존재합니다. O형. 대신 A형 같은 경우 응집원이 A도 있고 B도 있잖아. 응집소가 있으면 돼야 돼. 있으면 바로 응집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여기는 응집소는 존재하지 않아. 이게 뭐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에 이제 존재하는 각각 혈액형 속에 들어있는 응집원과 응집소의 관계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혈액형을 어떻게 판별을 하죠? A도 혈액형 어떻게 판별할까? 혈액형 어떻게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A형이다 믿어온 A형이 됩니까? 아니죠. 혈액형 어떻게 판별했어? 피를 뽑아서 어떻게 맛을 봐? 맛보면 무슨 맛? 단맛이 나면 A형, 쓴맛이 나면 B형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했지? 그 노란색 약이랑 파란색 약을 떨어뜨려 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피를 떨어뜨렸어.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혈액형을 판별을 합니다. 뭘 이용하냐면 면의 혈청, 항체를 이용하는 거. 어떤 항체를 이용하냐면 항 A 혈청과 항 A 혈청이라는 거랑 항 B 혈청이라는 걸 이용해. 자, 그럼 항 A니까 어디에 저항성이 있는? 응집원 A에 저항성 있는 혈청이겠죠. 그럼 여기는 응집소가 뭐가 들어있겠어? 혈청이니까. 그치.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있겠다?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각각의 혈액형에 대해서 응집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형 같은 경우는 항 A의 응집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왜? 응집원 알파가 있으니까, A가 있으니까 될 거야.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플러스를 표시해 줍니다. 항 B에는 응집되어야 안 돼요? 안 되겠죠. B는 응집이 안 되고 여기는 응집이 되겠죠. 됩니다. O는 응집 안 돼. 여기는 안 돼요. 왜? 응집원이 없으니까. AB형 응집 되겠고 응집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린 뭘 알 수 있는? 아, 혈액형을 판단해 볼 수 있겠더라는 거지. 또한 각각의 혈액에서 혈구와 혈장을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응집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A 적혈구, A 적혈구, 그 다음에 B 적혈구, 그 다음에 O형의 적혈구, O형의 적혈구, 그 다음에 AB형 적혈구. 이렇게 구별을 해두고 이제 이쪽에는 뭘 나열을 하느냐? A의 혈장, B의 혈장, O형의 혈장, 그 다음에 AB형의 혈장.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자 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구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고 있어. 선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 깔끔한 그림을 추구하고 있어서 요새 좀 하나 그려놔야지. 마지막에 삐뚤삐뚤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지. A형 A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어? 응집원 A가 들어있죠. B적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겠고, O형에는 응집원이 없죠. AB형에는 A와 B가 들어있을 때 A형 혈장에는 그럼 응집소가 뭐가 들어있어? 그렇지, 베타가 들어있고 B형 여기에는 알파. 그렇지, 알파와 베타. 없죠. 그럼 응집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자, A형 혈장에 A형 적혈구 넣으면 응집 일어나 안 일어나? A와 베타 만나니까 안 일어나겠죠. B형 그치, 일어나겠지. O형 안 되죠. AB형 바로 응집되겠지. B형 됩니다. 여기는 안 되고, O형에는 안 되고, 여기는 되겠죠. 응집방이 일어나는 거야. O형 혈장에는 A적혈구 응집 되죠. 여기는 되겠죠. 여기는 응집 안 될 거고, 여기는 당연히 되겠지. 그쵸? A형 혈장에는 어때? 안 되고, B형 안 되고, O형 안 되고, AB형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뭐냐면, O형 적혈구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그치? 자, O형 혈장 같은 경우 여기 응집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죄다 O형 빼고는 다 응집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AB형 혈장은 어때? 여기는 응집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죄다 응집반응 안 일어나고. 반대로 AB형 적혈구는 어때요? 여기는 응집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응집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수혈관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수혈관계를 정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수혈을 하게 되냐? 기본적으로는 혈액형이 같은 이런 사람끼리 수혈이 가능하죠. 근데 서로 다른 혈액관에도 수혈을 해줄 수 있어 없어? 해줄 수는 있더라 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수혈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O형. O형은 일단 어때? 얘는 적혈구에 응집원이 있어요 없어요? 응집원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O형은 일단은 누구랑? O형은 일단 누구랑? 누구랑 혈액을 옮길 수 있어? O형. O형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만약에 다른 혈액형이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디에 피를 줄 수 있고, A형에게 수혈 가능해 불가능? 가능하죠. A형 수혈일 수 있고, 노버브 B형도 수혈이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또는 누구도 가능해? 누구도 가능하겠어? A, B형도 가능하겠다 라는 거지. AB형도 수혈이 가능합니다. 또한 A형도 AB형에 줄 수 있고, B형도 AB형에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B형은 누구? B형은 또 B형끼리. B형은 B형끼리 수혈 가능하고, A형은 또 A형끼리 수혈 가능하고. 그리고 AB형은 AB형끼리 수혈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혈액형에게 이렇게 혈액을 줄 때는, 서로 다른 혈액형에 이렇게 혈액을 줄 때는 주의할 게 있어. 어떤 식으로만 줘야 되냐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만 가능해? 소량 수혈만 가능합니다.
소량 수혈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왜 많이 못 주고 조금만 줘야 되는 걸까? 내 피가 아까우니까? 그런 걸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O형은 적혈구에는 항원이 있어 없어? 응집원이 없죠.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요. 적혈구에는. 근데 혈장에는 응집소가 다 들어있지. 기본적으로 항원항체 반응은 이러한 원리는 아셔야 돼요. 항원이 100개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항체가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항체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항체의 수가 항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O형 피에는 혈장 속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으니까 A형이나 B형이나 AB형을 만나버리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겠지. 왜? 여기 있는 적혈구들은 다 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O형 피를 조금 넣어줄 때는 응집소의 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O형 피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 이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응집이 모아지 않도록,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만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을 하는 거지만 진짜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소량 수혈은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손해보는 게 뭐야? O형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한국인의 대부분은 거의 다 A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형 피가 좀 많이 필요하지. 헌혈을 하더라도 A형을 가장 많이 헌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필요한 것도 A형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AB형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혈액형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혈액형 뭐예요? 그래요. 온 집안이 A형이었죠. 온 집안이 A형. A형이랑 또 결혼해서 또 A형 또 낳으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A형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응집소를 베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얘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응집 반응이라서 죽어버렸겠지. 왜 AB형이 역사가 짧으냐?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 AB를 다 갖고 있지. 그럼 만약에 다음 세대로 이제 유전이 되는데 그 안에 혈장의 응집소를 만들어내버리면 얘는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B형이 이렇게 응집원 A와 B를 가질 때 응집소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기존에 이미 다 걸러진 거지. 채로 쳐서 이미 걸러진 거야. 응집소를 가졌던 애들은 이미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이미 사산돼서 끝나버려. 그래서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AB형은 응집소를 가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자연 선택이죠. 애초에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형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건 어쩌면 이제 선택의 결과죠. 자연 선택의 결과로 O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율이 높은 거는 응집원이 없잖아요. 대신 응집소를 사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 피나 이렇게 받을 수는 없죠. 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ABO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RH식이 있어요. RH식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요. 혈액형인데, 자, 여긴 이거는 뭐냐면 RH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RH 플러스냐 혹은 RH 마이너스냐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R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항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항원은 어디에 붙어 있겠어? 그치, 적혈구에 붙어 있겠지. 그럼 얘는 응집소는 가져 안 가져? 항원이라면 그러니까 응집원은 가지죠. 얘는 응집소는 있겠어 없겠어? 응집소는 없습니다. 그래야 얘가 살겠지. 응집소가 있어버렸으면 바로 죽었겠죠. 그치? 자, RH- 같은 경우는 얘는 응집원이 있어 없어? 응집원은 없어요. 근데 응집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은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선천성 면역이야, 후천성 면역? 후천성이죠. 응?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응집원을 안 만났다면 항체가 없겠지만, 자, 얘는 응집소가 차후 생성이 되죠. 뭘 만날 때? RH 응집원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분필이 거의 마지막을 보이고 있어요. 빠르게 알아야지. 빠른 속도. 세분필. 우리가 그럼 수업을 지금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겠어? 세분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응집원을 만날 때 여기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생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RH- 같은 경우는 이제 응집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냐면, A표시 혈액형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수혈을 했는데, 처음 수혈할 땐 괜찮다가, 그 다음 또다시 수혈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응집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쇼크사로 죽어버렸어. 이런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다른 연구를 좀 했던 거지. 연구 좀 해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됐냐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던 결과, 그러면 RH 혈액형이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어떻게 판단을 할까? 연구하던 찰나에, 이제 뭘 가지고 이제 RH 응집원을 판단을 하냐면, 자, 얘 누구예요? 얘 누굴까? 딱 보기에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 딱 봐도 원숭이죠? 자, 붉은 털 원숭이. 자, 붉은 털 원숭이. 자, 이 붉은 털 원숭이가 한 마리가 있어. 이 붉은 털 원숭이에 뭘 채취하냐면 혈액을 채취해. 자, 혈액을 채취해다가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적혈구를 분리를 해요. 적혈구를 분리를 시켜요. 이 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응집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집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털 원숭이에 이 적혈구를 분리를 해다가 이제 누구에게 주사를 하냐, 어떤 친구에게 주사를 하느냐, 자, 뭐처럼 생겼어요? 자, 딱 봐도 토끼죠? 자, 딱 봐도 토끼면 토끼. 토끼에게, 토끼가 아니라 토끼. 토끼? 토끼. 토끼에게 주사를. 자, 적혈구를 분리를 해다가 이거를 토끼에게 주사를 해요.
토끼에게 주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토끼의 몸에서 이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가 생성이 돼요.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응집소를 혈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혈장을 분리하는 거지. 이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어? 응집소가 들어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혈장을 분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자, 이 혈장을 분리해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서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혈액을 채취를 해다가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채취한 혈액에다가 이렇게 응집소를 집어넣어봐. 딱 집어넣는데 자, 사람의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해다가 채취해다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지. 혈장을 분리해서.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응집이 일어났어. 응집이 일어났어. 응집이 일어났다. 여기는 그냥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응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야? 응집소를 넣었는데 응집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그치? 응집원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응집원이 존재하더라. 여기는 응집원이 있다 없다.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혈액형으로? RH 플러스. 여기를 RH 마이너스.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의 수혈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수혈 관계는 어떻게 되니? 수혈 관계는 어떻게 되니? 봐봐. RH 마이너스는 RH 응집원을 만나면 응집소가 생겨버리지. 응집소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또 RH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응집원이 없어. 그러니까 RH 마이너스 혈액은 RH 플러스에 넣어도 돼? 안 돼? 넣어도 되죠. 여기 응집원이 없잖아. 얘 혈액을 얘한테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O형 PN인가? 응집소가 약간만 있으면 응집원이 더 많더라도 응집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기 때문에 RH-는 RH 플러스에게 소량 수혈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RH 플러스는 누구랑? RH 플러스는 누구끼리? 그치. RH 플러스끼리는 수혈을 하겠지. 응?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는 누구랑? RH 마이너스랑은 당연히 수혈을 하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RH 플러스 P를 마이너스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항체가 만들어져 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또 넣으려고 하면 응집반응이 일어나서 죽어버리겠지. 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이쪽으로만 뭐가 가능한 거야? 소량 수혈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RH-P는 플러스에 넣어도 응집소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는 별로 없어. 하지만 플러스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응집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죽겠죠, 이 사람. 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흔하지가 않아. 왜 흔하지가 않냐면 이 두 개의 우열 관계를 따져볼 때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선이야.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는 희귀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 관리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아래쪽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솔직히 실제적으로는 잘 몰라요. 뒤져보면 거의 대부분은 플러스가 많고 마이너스는 거의 없습니다. 흔하지 않은데 마이너스인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요거 하나 살펴볼게요. 뭐냐면 자,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때문에 좀 마이너스는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RH+예요. 엄마도 RH+예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뭐 RH+, 한 명이 RH-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하겠죠. 응? 얘네들이 마이너스 인자를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별 무리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혹은 RH-. 엄마도 RH-예요. 그럼 자녀들은 다 뭐 나오겠어? RH-. 나오겠지. 이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특별 문제는 되지 않아. 그 다음 아빠가 예를 들어 RH-예요. 엄마가 RH+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도 나올 수 있고 뭐 RH+도 나올 수 있고 혹은 RH-가 나올 수 있어. 플러스가 나와도 별 무리 없고.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빠가 RH+인데 엄마가 RH-인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첫째가 둘이 결혼했을 때 얘가 RH+가 나오게 되면 이때 둘째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왜 문제가 생길까 궁금하잖아. 왜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RH-는 RH+를 만나면 어떻게 돼? 응집소를 형성하죠. 처음엔 응집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신했을 때 모체와 태아 사이에 여기서 혈액이동은 있어 없어? 혈액이동은 있어요, 없어요? 혈액이동은 하지 않죠? 응? 우리가 태반에서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교환은 혈액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분압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확산이 일어나서 물질이 옮겨다니죠. 산소가 태아 쪽으로 가고 이산소는 모체 쪽으로 오고 영양분은 태아 쪽으로 가고 모체 쪽으로 이제 노폐물 오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입자가 작은 물질들, 술을 마셨을 때 태아 같은 경우에 알코올 같은 게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담배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약물도 넘어갈 수 있고.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혈액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죠. 왜냐면 태아의 적혈구가 모체에게 넘어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가 플러스고 모체가 마이너스더라도.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출산 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아의 적혈구가 모체를 딱 한번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궁을 뚫고 나오면서 혈액이 아주 살짝 잠시 잠깐 딱 팍 섞이는 일이 있어. 그때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RH 응집소가 형성이 되는 거야. 누구의 몸에? 엄마의 몸에 RH 응집소가 형성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둘째가 만약에
뭐이면 RH 플러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태반을 통해서 뭐가 가는 거야? 응집소가 태아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응집소가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응집소가 누굴 공격해? 태아를 공격하겠죠. 태아가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가세포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에는 특별히 더 주의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혹시 RH 많이 쓴가요? 플러스요. 플러스죠. 그러면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얼굴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 내 남편의 혈액형이 플러스면 또 위험하잖아. 그래서 첫째를 낳을 때 아이 출산 시에는 엄마가 반드시 뭘 해야 돼? 그 약을 복용을 해요. 혈액형이 만나더라도 응집소를 형성하지 않도록 그때 출산 직전에 먹는 약이 있어. 그 약을 반드시 복용을 하고 출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저가세포증이 생겨버렸대. 알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혈액형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뭐야?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형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2단원의 유전 문제가 나오잖아요. 2단원 유전 문제가 나오고 가계도 분석이 나오죠. 항상 거기에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게 혈액형이기 때문에 ABC 혈액형. 이 부분에 반드시 집중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조금 이제 정리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느 염색체에 유전이 되는 거야?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렇지, 상염색체 유전이죠.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동일한 비율을 가지더라 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확인 문제